네, 안녕하세요. 수평돌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슬슬 종식되려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제 운항을 멈추었고 국경을 닫았던 노선들과 국가들도 이제 다시 운항을 시작하며 국경을 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코로나 시국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그에 따라 이제 인천공항공사도 어떠한 일들을 진행했을 텐데요. 코로나 시국 종식에 따라 인천공항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통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선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발인 공항철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가 있었죠. 일반열차는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봉덕, 홍대 입구,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등을 거쳐 김포공항에 이어서 이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는 모든 역을 다 서는 운행 종별이고, 직통열차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다 쌩까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열차입니다. 좌석 배열도 이제 일반적인 지하철과 다르게 무궁화, 새마을, KTX와 같은 배열을 나타내고 있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으로 향할 수 있는 열차였죠. 하지만 이 열차가 2020년 4월에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통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떤 직통열차 2022년 5월 30일부터 부활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연결되는 인천공항 인천공항 1터미널역까지는 이제 약 43분이 소요되며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는 51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요금이 조금 부담됐죠. 그래서 인천공항 공사는 이에 맞추어 직통열차 할인 마케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항철도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면은 기존 9,500원에서 8,000원으로 15% 할인된 가격으로 인천공항 직통열차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항철도 예약 할인 메뉴에 통해 예약한 뒤 발권을 하게 되면은 QR코드가 부여되는데 그 QR코드를 탑승 후에 인식하면은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맞추어 이제 서울역에 위치한 서울도심공항터미널도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역 지하 2층에서 공항철도 직통열차 탑승권 구매 고객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탑승 수속과 수화물 위탁 그리고 출국 심사가 진행되며 이를 이용할 시 인천공항에서 추가적인 이런 출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곧장 비행기를 타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 이전에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또 체크인을 하고 또 출입국 심사를 받고 또 사람을 막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로 향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탑승수속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5시 20분부터 19시까지 진행되며 마감시간은 한국이 출발 3시간 전까지, 대한항공은 3시간 20분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심사 같은 경우는 탑승수속보다 조금 늦은 오전 7시부터 서비스 시작해서 19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탑승수속 가능한 항공사는 당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운항되는 공동운항편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한항공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수속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아직까진 운영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셔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올라오는 길 많이 어려우셨죠? 이에 대한 버스 노선도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지방을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와 함께 대중교통 운행 재개를 위한 인천공항 지방버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버스 운송사는 코로나19를 통한 장기화로 잠정 중단되었던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주요 13개의 지방 거점 노선 공항버스 운영을 6월 중으로 재개하며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이제 3개월간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사는 6월부터 이런 지방 간 공항버스의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방 여객의 공항 접근 교통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미비로 인한 지방교통에 여객의 불편에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항공사는 항공수요 회복에 발맞추어 여객이 보다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연결입니다. 트립부스터 1.0이 작년에 진행됐죠. 그 다음에 2.0 공모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네, 공모 대상은 인천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 트립부스터 여행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립부스터 여행상품, 이건 과연 무엇인가요? 트립부스터 여행상품은 항공사가 이제 여행사와 하나와 이제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해서 공동 구성한 여행 심리 조기 회복을 위한 인바운드도 되고 아웃바운드도 되는 여행상품입니다. 뭐 간략히 예를 들면은 숲 항공사가 이제 옥돌 여행사와 함께 조인을 해서 ICN 호텔과 함께 조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인천 여행상품 정도가 되겠네요. 네, 조건으로는 최소 한 개의 여행사와 한 개의 여행 관광 레저 업계, 뭐, 호텔, 이런 느낌이죠. 여행 관광 레저 업계로 다니는 노선으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공모전은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타겟팅을 중심으로 하여 상품 시장성과 수요 조기 증진, 안전성 협력도 등을 평가하는데요. 인천공항은 이를 실제적 해외여행 소비 및 여객 증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인천공항의 지역별 핵심 노선 재건을 위한 네트워크 리부팅인 네트워크 정상화 프로그램 또한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적 목적으로는 인천공항의 지역별 주요 핵심 노선 중 코로나 이후 운항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노선의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연내, 2022년 연내 네트워크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 노선은 인천공항 항공사가 여객 수요, 지역별 운항 기여도, 코로나 피해 심각도를 기준으로 총 64개의 노선을 선정하였는데요. 네, 간략히 64개의 지역이 어딘가를 살펴보면 이제 중국이 16개입니다. 향해 푸동, 사, 베이징, 대아렌, 광저우 등 동남아는 14개로 다낭, 방콕, 싱가포르 등 유럽은 12개로 런던,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이제 일본은 8개로 도쿄의 나리타와 하네다 그리고 칸사이 그리고 이제 미주는 8개입니다. LA, 뉴욕, 밴쿠버 등 동북아 3개로 홍콩, 타이페이, 마카오, 대양준 3개로 괌, 사이판, 호놀룰루, 중동은 두바이와 아부다비 총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입니다. 인천공항은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 하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공항 내 면세구역의 게임 체험, 캐릭터 전시 등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게이머 라운지를 조성하게 됐는데요. 제1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 롤을 체험하는 게임 공간과 한국 문화와 라이엇 게임스의 콘텐츠를 콜라보하는 문화예술 전시 공간, e스포츠를 관람하는 최상급 미디어 공간과 여객들을 위한 포토존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세계 e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브랜드인 라이엇 게임스와 협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사는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 공간을 쇼핑, 첨단 기술,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해 여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이야기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이 작년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의 물류 공항이 된 것 아시나요? 네, 지난 8일 글로벌 화물항공사인 폴라 에어카고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물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상호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날 밝혔습니다. 이날 협력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항공 화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를 위한 양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폴라 에어카고는 이제 전 세계의 약 80여 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간 90여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글로벌 화물 항공사로서 지난 2001년 10월에 인천공항에 취항하게 되며 연 3.2%씩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는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안항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화물 항공 물동량을 처리하며 지난해 국제선 화물 처리 세계 2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호 사장은 이번 협력회의가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사는 글로벌 화물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세계 1위 화물 항공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한국 유일의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인천의 삿포로 노선의 전세편으로 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인천은 이 노선에 보잉 737-800의 SF 항공기를 계속 투입하며 목요일 주 1회 정기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주된 수송품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고 하는데요.
이어 에어인천은 본 노선의 정기 편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 편송과 정기 편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홋카이도 에어포트 주식회사 간의 인천국제공항 홋카이도 내 7공항 선의 이용 촉진에 관한 업무 협약으로 상호 간의 공동으로 화물 노선에 신규책을 위한 영업활동을 펼쳤고 이번 두 공항을 운영하는 첫 화물기의 취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상 숲의 옥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